요 배터리는 중국에서 요 각셀 하나에 3.2볼트 나오는 건데 요네 개를 사서 이건 이제 셀 밸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 밸런싱을 이렇게 시키는 거고 얘가 BMS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충전 방지하는 고용도로 쓰는 건데 일단 요거는 그 저기 막 캠핑카 뒤쪽에 있어서 손상을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활용을 하고 저것도 560A인데 저것도 손상을 안 입어서 그대로 쓰기로 하고 나머지 배터리들은 그냥 저기 완성품으로 GS 스피커 200A인 산처 샀으니까 나머지는 요거 다이 하시는 분들 나중에 뭐 싸게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몇십만 원씩 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렇게 이건 처음 제가 사가지고 빠졌네. 이것도 처음 사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처음 도전한 건데 이렇게 배선을 해놓으니 당연히 불이 날 수밖에 응? 위험하게 이렇게 해놨으니 참 지금 보면 한심하네요. 요 배선 싹 정리하고 요 배터리는 쓸수 있도록 재활용을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작업해서 배터리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여기는 빨간 배선 차 배터리 안에 들어간 배터리 하면 넣은 다음에 빨간 마이너스 플러스 배선 연결할 거고 마이너스 배선은 지금 여기서 나와서 얘는 BMS라고 이 과충전 방지하는 역할 및셀 밸런싱도 같이 하는 거고 얘가 배터리고라는 셀 전용 밸런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안 보이겠지만은 밸런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2볼트로 다 맞춰가지고 밸런서라고 하고 얘가 적상계인데 지금 이 적상계를 보면은 여기 지금 전류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지금 전류가 충전이 되는지 방전이 되는지 그거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불에 타서 연결해 보니까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상계 내일 도착하면 연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터리함에 넣겠습니다. 배터리함에 들어가면 인산철 배터리는 원래 이건 불이 안 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건 꽤 비쌌던 것 같아요. 이거 원래 500A짜리 사면은 한 200만 원 더할 겁니다. 근데 직접 조립하면은 한60% 정도 가격? 한 200만 원이면 120만 원 정도 부품 사가지고 자체 제작하면 그 정도밖에 안 나와서 옛날에 그 자작을 해가지고 잘 썼는데 다행히 얘는 그 불난 곳 뒤편에 그 침상 밑에 있어서 좀 끓음만 조금 입었지 전혀 뭐 이런 장비들은 손상이 없어서 그냥 이건 재활용 할 예정입니다. 택배가 왔다는 문자가 계속 오네요. 물통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배 가지러 갔다가 밥 먹고 오후에 또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를 안 돌려놨는데 방전이 돼 버렸네요. 완전 방전 돼 버렸네. 밖에 밟고 올라오는 것도 저렇게 나와 있는데 무조건 배터리를 먼저 살리고 가야 되겠네. 일단 여기 차에 전기가 이렇게 많은데도 차가 방전되니까 이거 완전히 멘붕이었네, 멘붕. 어제 뺀요 배터리 연결해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일단 발판 쪽 떼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마스터 보면 엔진 안에 배터리는 저 밑에 있지만 여기 플러스선을 하나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선하고 차체 이런 데 아무나 마이너스선 연결해서 점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배터리를 여기까지 들어올려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앞쪽을 그냥 뜯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 플러스선 하나 빼놨네. 여기 저기 뭐야 방전됐을 때 쓰라고. 저도 몰랐는데.
불 꽂힐 것 같은데 이거. 됐다. 세게 잡고 있으면서 오늘 성공했다. 총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오, 성공. 뭔가 성과를 냈는데 잘했어. 아, 오늘도 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아, 이 실내에서 작업하면 상관없는데 저처럼 이렇게 너 너무 좋겠다는 주인공이 밖에서 이렇게 작업할 때 비 오는 날은 아, 밖에 이게 치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네가 주인공이고 너의 기쁨에 어제 220V 쓰는 인버터 메인 스위치에 연결하기 전에 음식을 여기다가 연결을 일단 해놨습니다. 키면은 이렇게 220V 전기 쓸 수 있도록 임시 스위치 이렇게 달아놨고, 아, 어제 일단 어제 온 택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웃기는지 하려 그러면 아, 화재로 고장난 요 적상계 이게 350A까지 지나가는 건데 요 적상계가 어제 왔고 드디어 그래서 메인 배터리에서 지금 전류가 전자가 좌우측으로 얼마나 이동하는지 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요거 달면은 지금 배터리에 있는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의 잔량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전기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설치를 할 거고 요거는 버스라도 뒤에 룸미러가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블랙박스, 차체널 블랙박스 설치할 때 같이 설치할 건데 이건 룸미러. 옛날에 쓰던 건데 불나기 전에 쓰던 건데 똑같은 제품인데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뒤에 보면 이렇게 해서 방향을 이렇게 조절을 해놓고 뒤쪽에 뒤쪽에 카메라 4K 카메라 하나만 더 설치하면 앞에서 두 개 다 이렇게 앞뒤 다 블랙박스도 쓸 수 있고 룸미러도 쓸 수 있는 제품. 루노마스터 화물도 마찬가지. 뒤에가 어차피 안 보여서 룸미러 제품은 뭐 중국산이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편리합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살려서 몰래 즐기는 그 많이 먹고 드디어 여기 왔는데 밖에 솔라 패널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를 안으로 가져오려면 어차피 위에 구멍을 타공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공을 여기다 해서 요 케이블이 들어와서 솔라 패널 MPPT 통해서 배터리로 충전이 될 건데 이거 타공하고 이렇게 케이블 들어올 그 덮개입니다. 덮개 이렇게 밖에다 타공한 다음에 이렇게 덮어놓으면 실리콘 처리하면 비도 안 새고 이걸로 이제 케이블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태양광 패널이 여러 개일 경우에 저도 지금 옛날에 쓰던 거 두 개 있고 또 지금 신규로 하나 다니까 요 태양광 패널 여러 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 군데 동시에 여러 장의 태양광 솔라 패널을 쓸 수 있도록 분기하는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왔고 드디어 밖에 있는 게 물탱크가 왔습니다. 300L. 그래서 지금 빨리 좀 진도를 나가서 차에서 물도 쓸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도는 안 나가고. 아, 요거는 어차피 얘도 조금 화재에 좀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캠핑용 그
요 커피 포트를 샀는데 이런 게 있었는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거 여행 갈 때도 그냥 캐리어에 쏙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이게 라면도 끓이고 커피 마시는 커피 포트입니다. 이게 한번 처음 꺼내서 써보는데 이렇게 연결하고 이 인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 한국의 패션에 비가 그러지 되게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국 남자가 개인차지만 한국 남자가 옷을 잘 입는 것 같아요. 한국 여자분들이 옷 잘 입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잘 근데 여러분 왜 진짜 이런 거 들어오네. 뭐예요 진짜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오 신기하네 이거. 접이식 커피 포트입니다. 접이식 커피 포트. 실리콘 뚜껑도 있어 이렇게. 얘는 야, 뚜껑 케이블이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한국의 여성들은 옷을 진짜 잘 입어요. 그리고 대학에 야 이거는 좀 애로다. 이게 이렇게 빠지네. 이거. 여대생들도 옷을 되게 잘 입어요. 실리콘 고민다 고민 실리콘 커피 포트 커피 한잔 먹고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 막 말도 많고 막 갇혀있던 모든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인생은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사기 떨어지면 끝이. 이 레더크 주행 충전기가 하나는 이 스테이지 쪽이 계속해 있고 하나는 깜빡이는데 이게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계속 그 스테디 온 상태는 계속 켜 있는 상태는 급속 충전이고 두 번 깜빡이는 건 완속 충전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완충을 해놔서 지금 하나가 그러니까 저속 충전, 완속 충전을 하고 있고 하나는 급속 충전 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불에 그을렸던 배터리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이 칼롬미터라는 적산기가 와서 적산기에 고장난 거 조치했고 얘는 셀 밸런서인데 지금 밸런싱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교체한 거는 지금 국산 배터리 산 건데 여기 이 적산계 이 금속 자체가 안에 기판이 들어있는데 불 때문에 이 안에 회로가 녹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 걸로 교체하라니까 적산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것도 오늘 배터리함에 다 넣고 대절로 단자대 연결해서 메인 배터리 쪽을 다 연결을 할 거고 나머지 배터리 하나 밖에 있는 500암페어짜리도 연결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 배터리함에 새로 된 걸 두 개로 넣으니까 이제 뭐 불이 나도 지들이 안에서 타버리지 차에 불날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오늘 작업은 이제 조명도 여기 임시로 설치했는데 천정 쪽에 신슐레이터 다 시공을 끝내고 오늘 첫 시간이 되면 밖에 비가 와서 실내 작업밖에 안 될 텐데 천장 무바 작업하면서 조명도 제 위치에 갖다 다 달고 여기 위쪽은 무바로 다 넥스팬하고 에어컨하고 전기 배선 다 따가지고 마감을 오늘 하는 걸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